바로 이 모습에 반해 폴댄스에 입문하는가 하면 외유내강 에너지의 감탄에 수강생 자처한 이들이 수두룩하다고 한다. 오전 수업을 마치고 부랴부랴 건물 빠져나가는 그녀를 따라 동행하자 이번엔 종로구다. 또 다른 강습하러 온 장소이겠거니 지레 짐작했는데 혼자만의 연습을 위해 찾은 공간, 그 모습을 지그시 지켜보던 요원들, 슬슬 관찰 본능 발동했다. 간단한 기술부터 해서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? 간단한 기술. 이게 손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위에 손은 당겨주고 밑에 손은 밀어주는 힘으로 잡아주셔야 돼요. 오른발 뒤구금이 폴 앞에 오게 잡은 상태에서 다리로 꽉 폴을 잡아줄게요. 소용쌤이 알려주는 폴댄스 기술 배워봐요. 기초 동작에 해당하는 팅커벨. 그것도 어렵다면 팔 힘에 올인하는 스프레드부터. 진도 조금 더 뺄게요. 아이샤 기술 좀 가뿐하게 소화한다면 당신은 이미 중급 클래스. 마치 하늘 위를 걷는 듯한 사뿐사뿐의 정석, 에어워크. 지금부터는 한 단계 레벨업. 허벅지로 힘을 지탱한 채 나는 동작을 표현한 백 슈퍼맨. 이건 부연 설명 의미 없는 그냥 고난도. 버티컬 제이드 스플릿. 이런 고수 어떻게 되신 건가요? 폴은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어요. 취미로 근력 운동 뭐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검색을 해보다가 이제 폴을 발견했고 집 근처에 있어서 다녔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취미로 하는 걸 맨날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강사도 하게 됐습니다.